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원메일 이후 몇 주 만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반응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래퍼는 별다른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유튜브에 음악만 드랍하면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제가 봤을 땐 태국 힙합에서 레전드이자 거물급 래퍼로 생각이 됩니다. 파이오니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일슬릭 더 레전더리, 레전더리 일슬릭입니다. 일슬릭이 새로운 곡을 드랍을 했어요. 자, 제가 일슬릭에 대한 반응 영상을 매번 다 찍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은 힙합을 소개하는 채널인데, 일슬릭이 보여줬던 그 몇 년간의 음악들은 일부 소수의 곡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무슨 러브 발라드 같은 곡들이 너무 많았어요. 힙합이 아닌 것 같은 곡들이 좀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응 영상을 찍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러브 발라드 같은 곡인데도 신기하게 일슬릭은 거기에서도 싱잉 랩을 하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지만, 근데 이번에 1시간 전에 공개된 일슬릭의 새로운 곡 Bang Bat는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100% 힙합을 갖고 왔고, 제가 들었을 때 이거 비트가 트랩 같거든요. 그리고 피처링에 데니스 타이쿤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오지바비 반응 영상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데니스 타이쿤이 여기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일슬릭 같은 래퍼들의 삶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래퍼들이 동경하는 삶일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공연도 안 해, 방송도 안 나와, 근데 음악만 드랍해. 근데 반응이 엄청나요. 제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딱 보면 미국 힙합에서도 제이콜이나 에미넴 같은 래퍼들이 그냥 음반사랑 협의도 없이 별다른 프로모션도 안 하고 그냥 앨범을 어느 날 탁 드랍을 해요. 근데 막 차트 1위 찍고 반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별다른 활동을 안 해. 이런 삶이 성공한 랩스타의 삶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프로모션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나는 프로모션이 없어도 내가 만든 앨범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굉장히 좀 강한 자신감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슬릭이라는 래퍼가, 저는 태국 힙합에 많은 반응 영상을 찍어 오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파이오니어이자 아직까지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래퍼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 특유의 미성으로 본떡센 하모니의 영향을 또 받았을 법한 싱잉 랩,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가사 여러분들 해석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갱스터 시시예요. 간만에 갱스터 시시로 돌아왔고, 그 특유의 또 NBA 농구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We should ball in like Jamorant 라고 하면서 이제 자모란트처럼 ball in 해라는 그런 가사들도 있었죠. 또 저는 일슬릭의 또 하나의 음악적인 배경에는 NBA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갱스터 시시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간만에 일슬릭이 표현하는 힙합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슬릭의 Bang Bat featuring 데니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게 얼마 만입니까? 힙합으로 돌아온 거 얼마 만입니까 이거? 근데 왜 힙합으로 돌아왔을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참 보면은 트랩을 갖고 오는 래퍼들 중에 보이스가 제일 부드러울 거예요. 후후. 저는 이런 목소리로도 뭔가 트랩의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한편으로는 특유의 미성인데 플로우를 되게 묵직하게 만드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묵직해요. 거의 가사의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얘기 아니면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에이. 아. 아, 저는 진짜 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일슬릭의 이런 하드한 플로우를 들어보는 거. 오.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랩 게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이런 트랙을 갖고 왔는지 나는 그 배경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이런 곡 안 갖고 왔잖아요. 일슬릭이. 아니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그 태국 아티스트 특유의 그런 게 있지. 근데 가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데니스 타이쿤 맞죠? 와, 빠른데도 플로우가 묵직하다. 약간 이 곡에서 데니스 타이쿤 목소리 들어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ATL OG 래퍼 중에 킬러 마이크라고 있거든요. 런더 주얼의 킬러 마이크 같아 목소리가. 미쳤다 플로우. 자, 데니스 타이쿤이랑 일슬릭이랑 벌스에서 들려줬던 플로우들은 대부분 무슨 플로우다? 머신건 플로우다. 아, 좋네요, 좋네요. 마다 뱅밧. 에이. 에이. 진짜 쇼킹하다. 새 벽두부터 진짜 쇼킹한 사건인 것 같아. 아. 새 벽두의 일슬릭은 왜 이런 곡을 드랍을 했을지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충격적인 곡이네요. 물론 알아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일슬릭이 힙합과는 거리가 먼 음악을 갖고 와서는 보면은 대중적으로 또 듣기에 아주 쉬운 멜로디의 러브 발라드 곡들이 많았으니까 유튜브 조회수 보면 막 터지거든요. 엄청났었어요. 야, 근데 이렇게 빡센 곡을 갖고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랩 게임으로 돌아와서 웜업 좀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이 드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진짜가 돌아왔다. 나 웜업 좀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갱스터 시트의 가사 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간만에 일슬릭의 그 하드한 플로우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뱉는 그런 하드한 플로우가 저는 처음에 좀 충격이었는데 몇 년 동안 못 듣다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좀 놀랐어요. 게다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데니스 타이쿤은 뭐 그냥 뭐 시작부터 냅다 막 머신거 플로우를 다다다다다 쏴버리니까 아 쾌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그의 NBA 배스켓볼에 대한 사랑 예, We should burn it like Jamorant. 예, Jamorant에 대한 또 사랑을 가사에 넣었죠. 이 Jamorant 같은 경우는 천재로 인정받는 선수였는데 소셜미디어부터 해서 좀 사고를 많이 쳤죠. 최근 근황을 들어보면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아 역시나 일슬릭의 가사에서는 무슨 장르의 곡이 됐든 농구 선수 한 명 이상의 이름이 가사에 언급되는 게 약간 디폴트였던 것 같아. 약간 뭐 이 곡은 로컬 바이브가 있는 타이 스타일의 트랩 같아요. 일반적인 트랩은 아닌 거죠. 일슬릭의 목소리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야,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